여기까지. 아, 야, 이번에 영세 막까지? 그래, 그래. 아, 가봐. 야, 오리 걸음 말고 이번에 굴러가기 할래? 어, 굴러가기? 그래, 그래. 굴러가기 얼라 그래. 나 진짜 죽었어. 가봐. 가위가위보. 와! 여보세요. 어, 웬일이야? 안녕하세요. 어, 그래. 형사, 형사. 야, 지훈이가 떡볶이 사줬다? 맞아. 그렇지? 그렇지? 야, 나 매운 거 잘 먹는다고 칭찬을 해줬다? 맞아. 그래서 내가 떡볶이 국물까지 다 마셔버리니까 이 자식이. 아니 죽어 얘기하지 마. 조용히 좀 해. 나 공부하는 거 안 보여? 나 공부하는 거 방해하지 마. 나 서울대 가야 돼. 너 미쳤냐? 너 왜 서울대가 괜찮아? 나 서울대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아버지 돈 많이 벌어다 드려야 돼. 서울대 가면 돈 많이 버냐? 서울대 나오면 기본 이상 벌 거야? 그래? 그러니까 너네도 공부 좀 열심히 해. 나 오늘부터 공부 열나 열심히 할 거야. 그래, 우리 서울대 가자. 아... 그래, 맞네. 가자. 너 왜 그래? 선생님, 우리 서울대 가기로 결정했어요. 뭐? 저랑요, 복권이랑요, 명삼이랑요, 두서이랑요 서울대 가기로 결정했어요. 네. 난 아직 결정 안 했어. 너 그럼 서울대 안 갈 거야? 야, 우리가 사총사인데 누군 서울대 가고 누군 연대 가고 누군 고대 가고 그럴 순 없잖아. 갈려면 다 같이 서울대 가야지. 그래. 에이씨, 그래 서울대 가준다. 어? 아, 원래는 이대 가려고 그랬는데 여자 많아서. 잘 생각했어. 야, 그럼 그래 공식은 이해가 됐겠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 네. 니네들 오늘 진짜 진지하다. 진짜 서울대 갈 건가 봐. 네. 여보세요? 어, 제도냐? 어, 나 지금 학교 갈 거야. 그래, 그래. 이따 도서관 앞에서 보자. 학교요? 그럼 지금 서울대 가시는 거예요? 어. 아,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저 서울대 가고 싶어요. 그래, 그래. 나도 가보고 싶어. 아, 나도 가고 싶어. 야, 저희 데려가 주세요. 진짜? 네. 네. 아, 뭐, 그러자. 우와!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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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근데 버스 값은 누가 내요? 나 돈 없는데. 와! 어? 야, 교문 열 남아있어. 와, 진짜! 우와! 교문이야, 지 우와!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다 쓰레기. 와, 진짜 다 틀려. 말도 안 돼, 이런 걸 다 어떻게 쓰레기 만들었지? 와, 씨, 되게 커 이거. 장난이다. 진짜 쓰레기야. 와, 야, 버스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 우와. 버스가 왜 학교에 들어가요? 저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가 넓어서 학교 안까지 버스 노선이 돼 있어. 네? 네? 그럼 학교 안에 버스 정류장이 있겠네? 어? 뭐? 무슨 말이 되냐? 아니야, 있어. 있어요? 우와, 씨. 나 학교 안에 진짜 잘 골랐다. 나 무조건 여기 다닐 거야. 와, 씨. 아, 나 갈래. 버스가 열 나와야 되겠다. 니네 단어 시험 볼 거 다 외웠어? 아이씨, 나 좀 더 외워야 돼. 난 반에 반밖에 못 외웠어. 야, 이거 봐라. 우와. 단어 하나다 한 페이지 써서 외웠어. 우와, 이 자식 다 외웠겠다. 너 씨 100점 맞겠다. 서울대 한번 갔다 오니 와, 사람이 씨. 완전히 변했어. 아, 빨리 외워. 넌 외웠어? 난 하나 외우다가 텔레비전 보다가 그냥 잤어. 그냥 지금 서울대를 가냐? 씨. 열나 잘났어. 일찍 들어갔네. 네. 공부도 많이 했어? 네. 야, 복권이 진짜 많이 했나 보네. 그럼 단어 시험 먼저 보고 시작할까? 네. 좋아, 그럼 연습장 한 장씩 꺼내. 1번 절대적으로 완전히. 절대적으로 완전히 부사형으로 써. 뒤에 뭐뭐 붙는 거 알지? 첫 글자가 뭐죠? 가르쳐주면 안 되지.
다 썼지? 2번 무엇 무엇을 배열하다 정돈하다. 무엇 무엇을 배열하다 정돈하다. 첫 글자가 뭐죠? 성적들이 너무 안 좋다. 03이 인종이 20점, 복권이 0점, 두섭이 10점. 야호! 복권이 너는 공부 많이 했다더니 왜 이렇게 못 썼어? 다 힘들. 무턱대고 쓰면서 외우니까 그렇지. 영삼이랑 인종이는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야. 많이 했는데요. 니네 어제 과외 끝나고 몇 시간이나 했어? 한 시간이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되지. 하루에 10시간은 해야지. 에? 그리고 복권이 너 공부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집중을 안 하고 외워서 그런가? 이 정도 쓰고 외웠으면 웬만큼 외워질 텐데.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복권아. 예. 저기 이런 거 물어보긴 좀 미안한데 너 혹시 네 IQ가 몇인지 알고 있니? 네. 몇이야? 87이요. 87? 네. 아, 그래? 그래서 그런가? 울지마. 물론 머리가 좋으면 좋긴 하지만 이 공부란 게 노력하는 사람은 따라갈 수 없는 거거든. 저도 노력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나 안 돼요. 선생님도 고2 때 성적 많이 떨어졌었는데 여름방학 때 삭발하고 독서실에서 한 달 정도 사니까 성적이 다시 오르더라. 야, 삭발이 뭐냐? 붕신. 머리 빡빡 미는 거. 아, 빡빡. 선생님, 그런데 우리도 머리 빡빡 밀면 서울대 갈 수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정신을 딴 데도 안 쓰고 공부만 하니까 아무래도 낫겠지. 잠깐만. 야야, 우리도 머리 빡빡 밀래? 그래, 밀자. 그래서 다 밀어보자, 어? 머리 뭐하러 미냐? 야, 넌 선생님 말도 못 들었냐? 선생님 머리 빡빡 밀고 성적 올랐대잖아. 야, 밀어. 그래, 씨, 다 같이 가서 밀어, 씨. 밀어. 씨. 아, 나 이밖에 없는데. 아, 내가 대줄게. 진짜? 대지 맨날 밀지. 씨, 밀어, 씨. 야, 그래. 머리 밀고 설대 꼭 가는 거야. 우리 설대 가. 그래, 가, 씨. 어디가? 머리 밀러봐요. 뭐? 아니 저것도 일단 무슨 짓을 하려고? 어서들 와라. 아저씨 저기 삭발 좀 해주세요. 어 그래 조금만 기다려. 손님 다 됐습니다. 누구 먼저 할 거야? 먼저. 어? 어때? 괜찮지? 야, 열나 흉하다. 최악이야, 최악. 떨어질 거야.
다음은 누가 깎을 거야? 야, 니네 뭐해? 빨리 밀어! 야, 난 안 밀어, 난 안 밀어. 어, 연령이 나 안 밀어, 나 안 밀어. 야, 니가 니 머리꼬를 보고도 나보고 밀라 그러냐? 그러게 어딨어? 빨리 밀어, 얼른 밀어, 빨리 해. 너 빨리 밀어, 빨리 밀어, 야! 야, 니네 안 밀어? 이 나쁜 자식들아, 밀어! 야, 야, 이 나쁜 놈들아, 밀어! 밀어! 아이씨, 나쁜 놈 나만 밀게 하고, 아이씨.